말씀을 나누죠. 사사기 20번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 왕들의 종말.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다 마칩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기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우 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함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우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의 대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 기드온과 300인의 군사 이야기를 용사가 되자라는 식의 선동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백성을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자리에서 반드시 건져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측면에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용사가 되자가 아니라 용사가 되려 하는 자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모두가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면서 저마다 신이 되어서 자신의 육적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의 욕망의 가축장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시며 결국에는 그들의 처음 자리로 끌고 내려가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오롯하게 드러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였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사사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의 정체가 폭로되고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냈던 기드온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의 정체와 결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육적 인간의 악마성, 집요한 악마성이 여지없이 들켜지고 있어요. 먼저 사사 밑에서 순한 양처럼 평화의 세월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기드온 사사의 사후에 어떻게 그들의 정체를 발각당하고 있나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의 정체를 폭로당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과 바알브릿을 섬겼다 그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40년 이상,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줬고 불과 얼마 전에 나타난 그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에게로 달려갔단 말입니다. 바알브릿은 가나안의 세겜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신으로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죠. 언약의 바알은 뭐예요?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상징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센 용사 기드온을 믿고 따랐을 뿐이지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사라지자마자 우상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그들은 기드온을 믿었다니까요. 그들은 기드온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왜? 자기들을 위기에서 구출해준 사람이니까.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건요.
본문 3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면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인간의 불가능함이 계속해서 폭로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찾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거나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면 자신들의 신앙이 훨씬 성숙되어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을 붙듭니다. 절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께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을 믿어요. 기적을 붙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들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세요. 그들 앞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40마일이 넘는 바다가 갈라져서 갑자기 대형 수족관이 됐어요. 그걸 며칠을 걸어갔어요. 그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그럼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인간이 변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건 죽은 흙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소치였어요. 인간들의 무지는 눈에 보이는 특정한 사건에만 관심을 둡니다. 왜? 그들의 일상에, 소소한 일상에, 아니 이 우주 전체를 관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건, 기억에 남는 사건, 대단한 기적,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건 그렇게 사건과 사건이 아닌 것으로 구분이 되어지거나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이 말하는 사건과 사건이 아닌 소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간섭하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니까요, 다. 근데 그걸 모르는 이들이 특정한 어떤 사건, 특별한 기적 이런 것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적을 찾아다니는 인간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100% 제가 개런티해 드릴 수 있어요. 100%.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새 창조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그 속에서 세밀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구속사라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동행을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인간들은 특별한 사건들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감지하게 되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한 애를 쓰게 되고 그것이 용이치 않을 때 안타까운 탄식을 하죠. 그러한 몸부림, 성도의 몸부림을 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관계의 용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의 사유, 언어, 말, 행위 모든 것이 다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언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찾아 읽어봤는데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잠자리에 든 당신 백성들에게도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래서 가끔 자다가 일어나면 꿈속에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전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저께 밤에 아가서를 강의하려고 아가서를 읽다가 잤는데 밤새도록 그 아가서의 내용이 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 못 듣는 사람만 손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 되는 거고 그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해 보이는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러한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만 신의 존재와 간섭을 추측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상 속의 신이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 특별한 현상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기드온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사라지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여 그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것이죠. 너무 서둘러서 야, 나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지 좀 마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까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애쓰며 매 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까워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부수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아주 멀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지향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서만 아닌 척하는 거지.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앞에서 초라하게 미를 까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한 현실을 근거로 해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 군상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눈에 보이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만 믿고 일을 진행하느냐라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잖아요.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날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힘이 있으면 자기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불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에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 시작이 되고 추진이 되며 결론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 번. 그리고 실제 전투의 현장 속에서도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두 손과 두 발을 다 묶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실하게 경험케 해주시죠. 무기를 들어야 할 손에 항아리를 들림으로 말미암아 싸움은 니들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를 경험케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작대기라도 들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대기를 들어야 할 손에 항아리를 들려줬다니까요. 그걸로 뭘 하냐고요 도대체가 전쟁터에서. 근데도 이겼다니까요. 어떻게 이겼어요? 그 뒤에서 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란 말입니다. 기드온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이 진짜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경륜하신다라는 것을 말로 사건으로 표적으로 열심히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 후에 기드온은 또다시 보이는 힘을 추구하는 추태를 보입니다. 다 보고도 경험하고도 광야의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뒤돌아서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기적도 일으켜주면은 금방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듯 했다가 그거 사라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러죠. 기드온이 전쟁 후에 아내를 많이 얻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라 그랬죠. 그걸 만들어서 자기가 거하는 성에 놨다라는 건 자기가 왕이 되는 데에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기여를 하겠다라는 의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줬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걸 다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거 다 가졌어요. 아내 갖지 말라 그랬더니 천명 이상도, 말 많이 갖지 말라 그랬더니 애굽에서 수입해, 금 많이 갖지 말라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을 다 금으로 도배를 해서 그때는 길에 채는 게 은이었대잖아요. 인간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육적 욕망의 집요함이며 추악함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기드온을 영웅을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기드온의 욕망의 산물이 아비멜렉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아버지의 세상 왕에 대한 욕망을 구체화시켜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사사기 9장이에요.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다를 이 기드온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은 뒤에. 그게 사사기 9장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영웅 기드온이 죽자 금방 바알과 바알브리스에게로 돌아서요. 그들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전쟁 뒤에서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감지를 했다면 기드온이 죽었다고 금방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요만큼도 마음에 안 두고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이었던 거고 성경은 그들을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라고 표기를 하죠. 왕이 없는 자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삼아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왕삼아 사는 죄인들의 이야기며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안에 자중질환을 일으키세요. 세상 왕의 자리를 추구하고 열망하던 기드온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역시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추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분신인 거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대표라 그랬죠? 지난 몇 편의 설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기드온이 죽자 바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달려갔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기드온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처럼의 그 욕망을 보여준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기드온의 행사를 똑같이 이스라엘이 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섬김이라는 것은 나의 왕됨의 추구죠. 나의 용사됨의 추구.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우리의 그 용사됨의 추구가 바로 우상 섬김이잖아요. 그게 기드온의 행사였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바알 브리세계로 돌아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나를 도와주는 어떤 힘을 섬긴 것일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똑같잖아요. 무슨 하나님을 섬깁니까? 자기의 소원 들어주고 병 고쳐주고 자기의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힘을 원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능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까? 성도. 그러니까 기드온, 이스라엘, 아비멜렉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란 말입니다. 내 얘기.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돼요. 내 얘기라니까요. 그게.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인간 속에 악마성을 고발하고 있고 그걸 부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외가 식구들을 찾아가죠. 그의 외가는 다름 아닌 세겜이었어요. 바알브릿이 어디의 우상이었어요? 세겜의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세상 왕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사는 죄인들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전부 기드온, 아비멜렉, 세겜 뭐 이런 추악한 죄인들, 마귀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의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다. 이리 보아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 뿐이고 저리 보아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 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가 다 경쟁자요 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아주 쉽게 이합집산을 하죠. 자기의 유익에 득이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뭉쳤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뭉쳤죠. 로마까지 한편이 되잖아요.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뒤돌아서 상대방의 등에 칼을 꽂는 자들이 이 세상의 용사들이고 유명한 자들이고 거인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외가인 세겜에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의 왕위 찬탈을 도우라고 설득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단지파나 유다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거죠. 본문 2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고륙지친임을 내세워서 설득을 해요. 난 너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맞다, 우린 너희의 형제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브릿의 신당에서 은 70냥을 꺼내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개역 성경에는 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브릿을 섬기던 신당, 당이 집당자니까 신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브릿에게 바쳐진 그 인간 욕망의 배설물 같은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갖다 바친 돈이잖아요. 그게 다 신당에서 나온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헌금이 아비멜렉의 왕위 찬탈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인간의 하나님처럼의 추구를 돕는 더러운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 그들의 왕됨의 추구, 하나님처럼 됨의 추구를 돕는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안 되니까요.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깡패들을 사요. 방탕하고 경박한 유라고 나와있는 그 히브리어 어구가 깡패들을 가리키는 어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할 일 없이 경박하게 남이 돈이나 뜯어먹고 사는 조폭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은요, 그 깡패들을 데리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여버려요. 은 한 냥에 한 명씩의 목숨을 계산해 준 거죠. 정확하게 맞춰서 준 거예요. 우상이 다 죽여버리라고. 70명을 죽였습니다. 인간의 세상왕의 추구는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하며 무섭습니다. 재벌 자제들 법정에서 재산 싸움하는 거 보세요. 그거 도덕과 윤리, 사회법 없으면 살인이라도 저지를 기세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요. 그게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포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게 바로 기드온 안에 숨어있던 악마성이었음을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삶으로 폭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를 두들겨 패서 300으로 만드는 거예요. 13만 5천 앞에 300으로.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한 와중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과 깡패들의 칼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은 총 72명이에요. 아비멜렉까지, 요담까지 포함해서 70명은 죽었고. 아무튼 그렇게 숨어서 겨우 살아난 요담이 자기 형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우화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 우화가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뒤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열받아서 그냥 막 외치고 있죠. 이 우화에는 나무들이라는 불특정 다수 집단이 등장을 하고 그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가 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등장해요. 근데 다른 세 나무는
나무들의 그 왕의 추대를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가시나무만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말미에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붙여넣어서 그 나무들의 우화가 아비멜렉의 왕위 찬탈 사건을 비유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실제화하여 보여준 것이고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나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기 존재 인식과 마귀 나라 백성들의 자기 존재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러한 아비멜렉 안에 들어가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즉 성경의 독자인 우리 자신의 악마성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 성취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먼저 감람나무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본문 9절입니다. 사사기 9장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감람나무는 자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다른 나무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1번이잖아요. 그걸 지금 감람나무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자라면 당연히 왕위 추대를 수락해야죠. 근데 그의 관심은 이 세상 왕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현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현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그 현실 속에서 분명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영광을 챙겨가실 것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기 존재 인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왕 시켜준다 그러면 당장 가죠.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너 내일부터 삼성 회장 해 그러면은 가죠. 가서 말아먹든 뭐 성공을 하든 그건 차후 문제지만 일단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나무를 보세요.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무화과나무 역시 자신의 현재,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과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그것을 그냥 만족하게 여기면서 야, 이게 있는데 이걸 버리고 왜 왕이 되러 가니? 나 안 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보세요. 이 세 나무는 전부 섬기는 자리에 앉아서 그걸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기 존재 인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상태로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전부 하나님과 타자를 위해 삽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를 다 비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누구 위에 군림한다던가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근거로 상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평가나 대우를 받으려 한다던가 타자와의 차이성을 입증을 해서 자신의 높음이나 위대함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천국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자원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뭐 대단한 거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여러분은 직장을 가질 거고 직업을 가질 거고 일을 할 겁니다. 문화가 있고 자연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법 때문에 이 질서 때문에 내가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가진 게 행복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많이 비워지고 많이 섬기는 자들이 더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멀리 떠났던 왕이 이 세상에서 그 왕의 말을 잘 들은 이들에게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라는 건 섬기는 권세라 그랬죠? 그건 그만큼 더 행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조금 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앉고 싶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인간들, 그놈들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기 다른 역할과 직업과 다른 생김새를 갖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최선의 만족과 행복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마만큼의 영화만 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똑같은 만족과 행복과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어떤 모양의 일을 얼마만큼 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의 영화로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영화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웃이 더 영화롭게 될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는 그게 행복이며 평안이며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거와 반대의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쌈박질들 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렇게 차가운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서로 왕이 되고 싶어서. 그것이 아비멜렉, 즉 가시나무의 삶이에요. 본문 14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다른 세 나무가 전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능력과 자원에 만족하면서 그것들을 세상 왕의 자리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할 만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힘이나 능력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게 가장 영예롭고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기의 존재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과 됨됨이와 능력이 자기 것인 양 너스레를 떨죠. 마치 자기에게 사유된 것인 양, 자기가 생산해낸 것인 양 그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죠.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지만 그놈이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온통 가시인데 이게 허풍들이에요. 허풍. 그러니까 자신은 그럴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뜻에 복종하라는 거야. 이 허풍 보세요. 내 그늘에 피하라. 이 말은 내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으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나 그가 가진 건 가시밖에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리고는 만일 자기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불을 내어서 다 태워 죽여버릴 거야 라는 협박도 서슴치 않습니다. 그게 세상 왕들의 자기 존재 인식이에요.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세상 왕노릇의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서도 암투로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교회 안에 모든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가시나무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이웃의 영광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과 이웃의 영광을 위해 사는 듯한 나의 모습은 도대체 뭔가? 그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가시나무들에게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사사기 9장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룹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보세요.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죠. 분명히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연합이 되어 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신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23절에 그 악한 신은 라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걸 직역을 하면 악한 성령이에요. 악한 성령이라는 어구의 조합이 어울립니까? 성령은 절대로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성령이라는 게 뭘까요? 로마서 1장으로 가면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쓰인 파라디돔이라는 동사는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주다, 놓아버리다,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죽은 흙을 억어하며 일반은 총으로 억어하며 붙들고 계시던 손을 놓아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악에 그냥 확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때 타락한 피조물, 즉 죽은 흙들이 자기의 정체를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죽음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손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퍅하게 하셨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바로를 하나님이 악하지 않은 놈을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바로 안에 들어있던 악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며 그 악을 당신의 목적에 맞게 쓰신 걸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악하지 않은 그들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친하게 계속 지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서 싸움을 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되잖아요. 그럼 심판의 근거가 사진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반 은총을 거두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흙들의 본질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그 악한 신됨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버린 거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붙들고 있는 손을 잠깐 놓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속에서 즉시 분열이 일어나죠. 악의 본질이 그대로 폭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놔두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말려주실 만도 한데 안 말려주시고 그냥 놔두셔서 우리 자신의 악마성을 그대로 폭로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가장 아프고 괴로울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것들까지도 전부 끄집어내셔서 죄로 쫙 진열을 하세요. 이것도 죄였고 저것도 죄였고 그것도 죄였어. 근데 넌 그건 착한 일인 줄 알았잖아. 선한 것인 줄 알았잖아. 근데 그거 전부 너희 위에 한 거잖아. 그게 죄잖아. 낱낱이 다 밝히세요.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항복! 맞아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죄는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의도 그 심판을 모면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선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돼. 이것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의 맨 앞줄에 서 있는 게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심판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의를 선물 받아야 돼? 라고 그 의를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온통 죄덩어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차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범퍼가 별로 많이 안 상한 것 같아서 용서해 주자.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저놈이 내 차를 받아서 이렇게 차가 망가졌다고 고소를 했어요. 어제.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배려를 베풀면 참 감사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감사해하고 존경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걸 어떻게 더 이용해 먹을까? 이런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고 싶던 제 마음이 저걸 확 죽일까? 이런 생각이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뭐 민주화 투쟁, 사회 정화,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는 권력의 중간에 지 동생이나 형이나 친척 아무나 하나 들어가 있어 보세요. 그래도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것 같으세요, 인간들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해줘요, 그러면요.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 전체가 다 죄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게 악신이 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확 까발려 버리신다니까요. 니네는 이런 존재라고. 성도는 사업이 망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할 때보다 자신 안에 마귀적 성향이 스스로에게 들켜질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아닙니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놔두세요. 안 말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죠. 어제 저녁에 하나님 그 일을 조금만 말려주시지. 어떻게 그냥 놔두셔서 이 아침에 이렇게 후회를 하게 만듭니까? 내가 술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말려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술을 달게 만드셔서 또 전봇대 잡고 이렇게 밤새 씨름하다가 들어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안 말려주세요. 놔두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나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소원 비는 거 아니잖아요.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40년째 기도만 하고 있어. 아니 우리 생각에 건강에도 안 좋고 다른 사람들이 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핀다고 그러면은 뭐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만도 한데 그냥 놔두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자기의 하나님처럼의 그 추구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넌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너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너의 욕망과 그런 너의 비전과 야망을 쫓아서 살면 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안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다가 급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처절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성도의 육적 자아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니죠. 지향성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육적 자아가 그렇게 분열과 난항을 겪으면서 지리멸렬의 길을 가게 되고 육적 자아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때 자신을 향하던 왜곡된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 육적 자아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나의 죽음이에요. 보세요.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전부 죽어요. 기드온 죽어요. 세겜 아비멜렉에게 불타 죽어요. 아비멜렉 맷돌짝에 찍혀 죽어요. 다 죽여버리세요. 악한 신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세요. 그건 나는 너희들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인 나, 아비멜렉인 나, 이스라엘인 나, 기드온 죽자마자 바알불이 찾아간 그 이스라엘인 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네가 누군지를 가르치시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질 않고 계속해서 날 죽여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잘 견디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견디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걱정 안 해요.
겉으로 볼 때, 야, 저 상황이 되면 나 같으면 목매달 것 같은데. 근데도 그냥 꿋꿋하게 그 길 가는 사람들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죽은 자이고 내가 시체임이 드러날 때 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어야 하는가가 나에게 이제 올바로 자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시체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요만큼도 선한 게 없구나. 근데 이 세상에 역사 속에서 내가 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가끔씩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거라고요.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대단한 걸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아 이건 예수님 거구나. 이거 고백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사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예수가 이끈 삶이구나. 이게 예수가 내놓은 열매구나. 이거 고백하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아가서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니 본의이죠. 아가서를 예로 많이 쓰게 되는데 한 절 볼까요? 아가서 1장 12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이 말은 지금 술람미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신랑이 침상에 있을 때 술람미에게서 나도 기름, 나드예요.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가 나드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드, 기름 향기가 토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한다는 사실 밥상으로 번역을 해도 무방하고 침상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 단어예요. 명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원어 본문에는 앉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밥상에 앉았는지 침상에 누웠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추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는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의 하나됨의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단어인 거예요. 침상이라는 건 부부가 함께 눕는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부부를 한 몸이라 그러죠. 그건 지난 주일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모형하기 위해 주어진 거라 그랬습니다. 부부 관계라는 것 자체가 신랑의 희생으로 신부가 탄생을 하여 신랑의 몸으로 연합이 되어서 신랑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되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부부라는 관계 속에 담긴 거예요. 따라서 신랑과 함께 침상에 신부가 누웠다라는 건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신랑의 침상에 신부가 들어가 둘이 하나가 되니 신부의 몸에서 나드 향이 뿜어져 나오더라. 그게 12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식탁에서도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돼요. 성경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묘사를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나는 하늘의 양식이니 나를 먹어라 그러죠. 난 하늘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부는 신랑의 살과 피를 먹고 비로소 신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식탁에서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거든요. 근데 신부는 그렇게 하여 신랑 안으로 들어가서 신랑과 연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우리를 먹는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인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4장 31절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내가 행한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는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 하나를 추수를 하고 이게 내 양식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신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건져 올리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신부들을 하나하나 건져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양식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열심히 찾아가서 양식으로 먹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그렇게 먹고 한 식탁에서 신부는 신랑의 살과 피를 먹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식탁에서의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침상의 이야기는 식탁의 이야기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그 한 몸 되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랑에 의해 신부가 신랑과 한 몸이 되자 신부에게서 향기가 나는데 13절을 보면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가 나와요. 그 향의 발원을 13절은 몰약 향낭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당시에 고대시대 여자들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는 안 되겠지만 몸에서 나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가리기 위해 젖가슴 사이에다가 향낭, 향수 주머니를 갖고 다녔어요. 목에 걸어서 여기까지 늘어뜨린 것이죠. 그게 몰약 향낭이에요. 그래서 술람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품속에 가슴 속에 향낭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라 그래요? 내 신랑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솔로몬 내 사랑하는 자 내 신랑이 바로 내 젖가슴 속에 품고 있는 향수 주머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부에게서 향기가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건 제가 주일날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향기가 뭔지 요한계시록이랑 바울의 서신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향기가 터져 나오는데 그 향기의 발원이 뭐냐면 나에게 향기가 되어서 걸려있는 신랑이란 말이에요. 내 악취를 가리기 위해. 근데 그 향낭이 어떤 향낭이냐면 몰약 향낭이에요. 12절에 나오는 나도 향도 그렇고 이 몰약도 그렇고 시체의 썩은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몰약을 갖고 와서 함께 싸죠. 세마포로. 그러니까 보세요. 신랑이 나를 먹고 나와 한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나는 그렇게 신랑의 것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시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신랑이신 예수의 하나님의 향기가 터져 나와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의 존재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너희를 비워라 부인해라 십자가 져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악신을 보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질이 멸렬,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 나는 시체구나.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는 시체구나. 내게서는 썩은 냄새밖에 안 나는 거구나. 이거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로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다른 이들에게 발각이 되면 내가 혹시 신앙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폄훼되거나 폄하될까봐 전부 영국들하고 앉아있으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전부 홀리홀리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모아놨다고 하는데 300으로 낮아진 시체로 낮아진 인간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잘난 인간들밖에 없으니까 서로서로 이 안에서도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니까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건강하고 건전하다는 교회에서도 다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의 십자가 의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죽여가실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가만 계세요. 그렇게 죽어가는 게 잘 가는 게 맞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갖고 있는 그 상처에 제가 자꾸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서 제가 왜 이런 악역을 해야 되나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 눈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고대시대 때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관습은 결혼할 때부터요 복음과 똑같아요. 히브리 사람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간택을 합니다. 신랑이 먼저 보고 연애 결혼 같은 거 못해요. 예정이에요. 그게 창세전 예정.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아버지가 고르는 거예요. 내 아들의 신부들을. 그리고는
신랑의 친구를 먼저 신부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신랑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해요. 그렇게 이 땅에 왔던 이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신랑 먼저 와서 예수를 소개한 이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신부는 신랑이 차지하는 거고 나는 친구의 역할로 만족한다. 그러죠? 나는 기뻐. 그게 기뻐. 그러잖아요. 그게 고이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부에게 신랑을 소개해주면 신부는 그 소개를 해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아 신랑을 그리워하고 신랑을 기다리게 되죠. 오늘날에는 이제 다시 오실 신랑을 누가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랑을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여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빙패물을 갖다 주고 속전을 치러야 돼요. 신부 집에 노동력을 내가 하나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속전으로 드리셨죠. 돈이 없으면 종살이라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밤에 옵니다. 왜 신부를 이 밤 같은 세상에 놔두시고 왜 밤에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진짜 내 신부와 신부 아닌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예요. 그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술람미가 아, 왜 나에게 입맞춤 한번 해주고 어디로 갔어요? 내 신랑이요. 빨리 나에게 다시 그 입맞춤을 해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맛을 요만큼 보여주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밤 같은 세상에 놔두시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고 가셨단 말입니다. 왜 두시고 가세요? 그 사랑을 맛본 신부만 고신랑을 기다려요. 비록 이 땅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좋을 수도 있지만 그는 신랑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와서 그 밤에 자기 신부를 착 골라냅니다. 어떻게 골라내는 줄 아세요? 신부는 신랑이 준 빙패물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보낸 걸 갖고 있는 여자 찾아내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신랑이 이 세상에 다시 왔을 때 우리가 내놓아야 할 신랑의 것이 뭡니까? 신랑이 우리에게 뭐 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이거 내놔야 돼? 뭐 줬습니까? 믿음 줬다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신랑이 다시 여러분을 찾으러 올 때에 그 믿음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물, 폐물 이딴 거 내놓아봐야 신랑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내 아버지가 정해준 신부를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있어도 잔치집 주인이 준 그 예복 입고 있지 않으면은 안 데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절대 의존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시체구나. 아버지, 나에게 맡겨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라는 요고백을 해야 신랑이 그래, 그게 내가 준 거잖아 하고 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모든 시도 이런 것들 때때로 아주 값어치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망하게도 만들고 망신당하게도 만들고 믿음 갖고 신랑만 기다리라고. 신랑만 기다리라고요. 그게 기도원의 이야기예요. 기고만장하여 자기의 능력과 자원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을 13만 5천 앞에 항아리 든 300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맷돌짝으로 대가리를 찍어서 아주 그냥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실 때 열심히 죽으세요. 열심히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죽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건 다 똑같이 하늘에 왕노릇을 하며 살게 될 겁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냥 똑같은 하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게 참 저는 기쁩니다. 우리 맹구 집사님처럼 과거에 화려하게 아까 나왔었죠? 여기 그 조폭 예전에 제가 그 선택이라는 영화 예를 들어서 대전교도소 얘기했더니 그분들하고 대전교도소에서 같이 계셨대요. 근데 또 여집사님처럼 경찰청
강력계 형사 출신이 또 여기 있고. 옛날에 둘이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아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잘 견디세요. 잘 참고 계시면 눈 한번 깜짝하면 이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행복과 평안과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서로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싸우지도 말고. 기도하겠습니다.